명정 보자 계속해서 명정 해서 명사 울며 소수걱정 녹제 이렇게 나왔죠. 명강사가 울면서 소수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수들은 마음이 살살 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 울며 소수걱정 녹제 이렇게 하는 거죠. 명사에서 을사사화입니다. 사화 을사사화. 자, 중종와들, 중종와들들이 인종과 명종이 있죠. 그래서 애성연중 임명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종, 중종의 아들인 인종이 먼저 왕이 됐겠죠. 그런데 얼마 못 살고 1년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명종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인종과 명종은 이복 형제간이야. 근데 인종 때, 인종 얼마 못 사셨죠. 그래서 인종 때 외척을 대윤, 먼저 나왔으니까 대윤이고 대표자 윤님. 그 다음에 명종 때 외척은 두 번째 들어왔으니까 소윤해서 윤원영이 나옵니다. 당시 문정왕후가였죠. 그래서 두 대윤과 소윤이 권력다툼을 했는데 실제 말 그대로 나중에 권력을 잡고 있는 명종 때 외척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었으니까 윤원영이 자 윤임 등을 내몰고 권력을 잡았다 해서 을사사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사사화 그렇게 보시고요. 을사사화 어떻게 온다? 누가 권력을 잡았다? 먼저 나온 쪽은 대윤, 그 다음에 인종의 예측이겠죠. 순서대로, 그 다음에 소윤은 나중에 나왔다. 그런데 명종 때 명종이 동생이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소윤이 이겼겠죠.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있던 시대에서. 그래서 윤원영이가 가해자가 되겠죠. 을묘외변 나왔습니다. 을묘외변. 말 그대로 일본 놈들이 을묘녀를 일으킨 외변이라 그러죠. 해서 비변사가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비변사가 상설기구화 됐다 해서 요거는 별도로 또 다시 배울 겁니다. 대외관계에서. 소수서원 나왔네. 소수서원 해서. 소수서원이 뭐냐. 백운동서원이 있습니다. 백운동서원. 백운동서원은 주세붕이 만들었다 그랬죠. 풍기군수 주세붕이 중종 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안양을 그 규리면서 만들었다 그랬죠. 안양을 배향한다 그래. 그 명칭을 보고 해서 당시에 백운동 서원이었는데 이 향의 건의에 따라서 백운동 서원이 소수 서원으로 사액이 됐다 이렇게 나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액 면제됐다는 거죠. 면세됐다는 거죠. 면세됐고요. 그 다음에 국왕이 내려준 현판 외에도 서정이나 노비 서정 노비 토지 등이 하사되었다 이걸 보고 소수 서원이라 그랬습니다. 국왕이 소수 서원으로 간판을 바꿔준 거죠. 그 다음에 인꺽정은왕이 명종 때 일어났었고요. 직전법이 폐지되고 녹봉제가 시행되었다 이렇게 나왔네요. 직전법. 직전법은 말 그대로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라고 그랬죠.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 월급을 주는 제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토지가 부족해. 그래서 이제 토지를 나눠주지 못하고 녹봉제로 바뀌었다. 언제 명종 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녹봉은 현물과 돈으로 준다 이거죠. 재승방략제가 형성되었다 해서 이거 군사제에 대해서 다시 배울 거예요. 진관체제, 재승방략체제에 대해서 다시 배울 겁니다. 명종 때 재승방략체제 형성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되고요. 박나부 폐단이 극심했다. 박나비 뭐라 그랬죠? 조세 공납역에서 공납이 말 그대로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특산물을 대신해서 납부해준 걸 박납 그랬는데 박납의 폐단이 극심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명사가 울면 명강사가 울면서 소수 인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이 소수 인원이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명사 울며 소수 걱정 녹제 이렇게 해서 명종 때 일어났던 일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외우세요. 자, 광해군 나왔습니다. 광해군은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었고요. 선조 다음에 광해군이 들어섰죠. 자, 북인이 등용됐다. 광해군 때 둠잡도 잡고 갈까요? 양은이파 아시죠? 양은이파. 조폭 양은이파 한번 연상해 보시고요.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이것도. 자, 제가 말하는 건 모두 다 동명이인이야. 부인을 때릴 부인칠 양은이가 창에 기대서 회개하고 있다. 회개 중 해갖고 호호. 왜냐면 부인 때리고 나면은 호호하고 하면서 호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쎄쎄쎄 호호 해서 호호 동의 이렇게 하신 겁니다. 부인 칠 양은이 창에 기대 회개 중 호오동이 이렇게 한 걸 외우시고요. 광해군 때는 북인이 등용되었다. 북인이 등용되었다 해서 북인. 조식 선생님이 있었죠. 사림에 거두 조식이 있었습니다. 조식 선생님이 있었는데 조식의 문화에서 정인홍, 곽재우 등 외란 중에 의병장들이 다수 배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인 출신이잖아. 북인 출신인데 북인들이 집권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우병장들을 다수 배출하면서 북인이 집권하는 배경이 되었다. 칠서우옥이라고 나왔습니다. 칠서우옥, 칠서지옥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칠서지옥에서 자, 광해군이 들어섰죠. 광해군이 들어섰고요. 자, 북인이 왔다 그랬죠. 북인. 북인은 말 그대로 대북과 소북이 있습니다. 북인은 대북과 소북이 있습니다. 해서 대북이 집권하게 되왜 대북이 광해군을 밀었죠. 광해군이 더 크잖아. 광해군이 더 나이가 더 많았었어요. 당시에서 광해군이 크니까 대북, 그 다음에 대북이 광해군 쪽을 지지했었고요. 소북은 광해군의 동생,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지지했었습니다. 해서 영창대군을 왕위로 앉히자 소북이었었고요. 광해군을 왕위로 앉히자 해서 대북이라 그랬습니다. 해서 대북과 소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자. 광해군이 집권하게 됐었죠. 광해군이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대북이 당연히 집권하게 되는 거죠. 칠서우옥이라고 나왔습니다. 칠서우옥, 그럼 일곱 명의 서자들이 역모를 꾸며서 옥에 갔다 그래서 칠서우옥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의 서자가 영창대군을 왕으로 다시 옥립시키려고 그랬다 그래서 역모를 꾸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가 개축년이어서 개축옥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 영창대군이 역모에 연루돼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해서 영창대군을 자 귀양 보내면서 살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목대비. 인목대비는 영창대군의 엄마죠. 그래서 광해군의 인목대비가 말 그대로 계모가 되겠지. 배다른 엄마, 배다른 동생이고 여긴 계모고 그러겠죠. 그래서 인목대비를 유폐시켜 버리고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모 엄마를 폐하고 살제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폐모 살제에서 칠서옥을 계기로 해서 개축옥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죠. 광해군. 자, 임진왜란이 끝났기 때문에 양전사업을 해야 되겠죠. 토지 소실이나 이런 걸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 자, 토지 양 밭전에서 토지 양을 따진다 그러죠. 그래서 쓸모있는 토지 양을 다 따진다 그랬죠. 양전사업. 그다음에 음강을 개발하고요.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되잖아. 그다음에 호적정리. 호적정리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 전쟁 중에 많이 죽었을 거 아니야.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돈을 낼 놈들, 국가에 말 그대로 세금을 낼 사람들, 안 낼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따져야 되잖아. 그래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호적정리 같이 하게 됩니다. 해서 전쟁의 영향으로 양전사업, 음강개발, 호적정리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전쟁 때 불탔던 창덕궁도 재건 완료가 되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외놈들하고 똑같이 자 수교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이게 기유년에 했다 그래서 기유약조합니다. 기유약조에서 나중에 대외강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기유약조 있다는 거 같이 외워두시고 대동법이 시행됐다. 광해군 때 가장 큰 거 대동법 시행이죠. 대동법 시행에서 조세공납역에서 공납을 내는 제도 공납제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방납이 폐단이 심하다 보니까 광해군 때는 자 이제 토지 1결당 12두로 내라. 대동법 대신 특산물을 내는 대신에 토지 1결당 12두를 내라 해서 대동법을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만 있자. 광해군 때는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만 대동법을 시행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동법 나중에 다시 볼 거야. 회태변척이라고 그랬습니다. 회태변척이 뭐냐면 종인홍이 조식을 높이고 자기 스승인 조식을 높이고 이현적과 이황 똑같은 살인들이죠. 그래서 이현적과 이황을 문묘종사에 대해서 반대 문묘종사하는 걸 반대했다. 이걸 보고 회태변척이라 그래요. 자 회제 이현적 태계 이황 그러죠. 해서 회제 이현적 회자를 잡아놓은 거고요. 태계 이황에서 이렇게 호를 잡아놓은 거죠. 해서 회태변척 이현적과 회제 이연적과 태계 이황을 배척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문묘종사에 배척한다 해서 회태변척 사건이 있었다. 광해군 때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개축옥사 봤었고요. 칠서옥에 따라서 인목대비하고 자기 계모인 인목대비하고 영창대군을 살해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광해군 후군과 중립외교 나옵니다. 후군과 중립외교를 했다 해서 명나라하고 후금하고 이렇게 살짝 다툼이 있었죠. 다투고 있을 때 광해군은 중간을 탔다 이제 중간다리를 탔다 그랬죠. 후군과 중립외교 이렇게 나옵니다. 호적정리는 봤었고요. 임난 이후에 사고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광해군 때는 5대 사고 말입니다. 5대 사고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사고 임난 때 전주사고만 타지를 않아서 전주사고를 토대로 해서 춘추관은 항상 중앙에 있다 그랬죠. 춘추관 중앙에 있고요. 나머지 사고를 정비하는 거죠. 해서 춘추관은 기본이고
테마오묘에서 태백산, 만이산, 오대산, 묘향산에 해서 총 5대사고, 5대사고라 그랬죠. 해서 전쟁 때 타지 않았던 것 전주사고를 토대로 해서 5대사고를 정비했다 해서 5대사고 알아두십니다. 해서 춘추관은 기본이다. 중앙에 있으니까 기본이고요. 테마오묘에서 태백산, 만이산, 오대산, 묘향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해서 허준의 동의보감 강해군 때 만들어졌다는 것 문화사에서 다시 볼 거고요. 내가 비록 부덕하더라도 199 국모 노릇을 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이거 보니까 말 그대로 인목 대비였으면 그리겠죠. 광해군은 선왕의 아들이다. 나를 어미로 여기지 않을 수도 없는데도 내 부모를 죽이고 품속의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며 나를 유폐하여 곤욕 치르게 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인목 대비를 유폐시켰다 그랬잖아. 어디 그뿐인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준 은혜를 저버리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자. 그러니까 오랑캐는 말 그대로 후금이자라 해서 후금과 중립외교를 말 그대로 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인조방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인조반정의 명분이 됐다는 거죠. 인조반정의 명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국왕이 도원수 강홍립에게 지시하였다. 원정군 가운데 1만은 정예병만 선발하여 훈련했다. 그러니 그대는 명군 장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만 말고 신중히 여기서 중립외교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인조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광해군이 폐모살제했다 그래서 폭군이라 그래서 몰아내는 거죠. 해서 인조반정에서 서인 주도하에 남이 참여해서 광해군을 몰아냈던 사건 보고 인조반정 그렸습니다. 해서 북인정권은 몰락하게 되는 거죠. 광해군과 함께 북인정권은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조 때 것 다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 인조 때 거는 순서대로 외우시는 거야. 인어가 강대하다. 인어 힘이 세다는 거죠. 해서 이가리 총수묘에 상표서 영정까지 세운다. 병자가 침을 뱉었다 해서 병자 뱉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어가 강대해서 이가리 총수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죽고 나서 묘에 상표서 영정까지 세워줬어. 그러자 옆에 지나가던 병자가 침을 뱉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어강대 이가리 총수 묘에 상표 영정 병자 뱉해.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요. 순서까지 다 잡아놓은 거에서 순서까지 다 외우십니다. 인조반정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북인정권 했었고요. 북인정권이 몰락했다. 인조반정 등으로 해서 참 시대가 좀 이렇게 뭐야 그 혼란스럽죠. 해서 그 다음에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말 그대로 몰락을 했었잖아. 쫓겨났잖아. 보니까 임금을 지켜야 될 군대가 있겠잖아. 군대가 필요하다 느끼는 거지. 해서 어영청을 신설하게 됩니다. 해서 어영청을 신설했다. 인조 때 어영청을 먼저 신설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까지 해서 대동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인어 강대한다 그랬죠. 해서 강원도까지 대동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반정을 했으니까 말 그대로 민심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해서 강원도까지 일단은 대동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처음에 첫 해에는 말 그대로 충청 전라도까지 다 같이 했는데 그 다음에 폐지가 돼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래서 일단 민심을 얻기 위해서 강원도까지 대동법을 시행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가로 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인조 반정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죠. 그 다음에 이가르 난이 일어난다. 이갈이란 사람이 농공 행상에서 죄가 되는 거죠. 좀 밀려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가르 난으로 말 그대로 인조가 공주까지 피난가게 돼요. 그래서 서울이 점령당하고 공주까지 피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가르 난이 해결되고 나서 수도가 위험하게 되잖아. 왕이 머물고 있는 곳이 위험하게 되잖아. 그래서 경기도 쪽에다 총흉청, 수호청을 세우는 거죠. 이가르 난 직후에 총흉청을 만들고요. 조금 이따 수호청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총흉청은 북한산성 북쪽, 그래서 붕앗 북한산성 쪽이고요. 수호청은 남한산성 쪽을 방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은 어디 쪽으로 세워야 되죠? 북한 쪽으로. 왜냐면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총은 저쪽으로 북한 쪽으로 세워놔야 돼서 총흉청은 북한산성 방비, 수호청은 남한산성 방비, 수남이에서 수호청은 남한산성 방비 이렇게 해오십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정묘호란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정묘호란. 그 다음에 정묘호란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정묘호란은 후금이, 자, 여진족이 후금이란 나라를 세우게 돼요. 여진족이 후금이란 나라를 세우고 나서, 자, 우리나라에게 형제 관계를 만든 것, 형제 관계를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묘란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묘란 일어나는 거 배우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상평통보가 처음 주조됐는데 유통 실패했다. 상평통보는 숙종 때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조는 언제부터 됐다? 주조는 언제 처음으로 됐다? 인조 때 처음에 주조가 됐지만 유통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영정법이 실시됐다. 영정법, 영정법 하면은 자 조세공답역에서 조세제도를 말고 전세를 국가에다 바친다 그랬죠. 그래서 전세를 1개월당 4두로 고정을 했다. 영원히 고정했다. 그래서 영정법에서 인조 때 실시됐다는 거 똑같이 보시고요. 병자호란은 후금이 말 그대로 청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를 세우고 이제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큰 호란이 두 개가 일어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인조 때 활동했던 사람 벨테브레가 활동했다. 벨테브레가 뭐했냐? 서양무기제작법으로 해서 박연으로 개명까지 했다. 서양무기제작법을 알려줬다. 이거죠. 벨테브레. 그래서 같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효종 들어가십니다. 효종은 자 북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죠. 효가 충전돼서 내가 변신한다. 효 충전돼 나 변신 신속하게 북으로 변신한다 해서 효 충전돼 나 변신 신속 북어 이렇게 오시는 거죠. 효정에서 충청 전라도까지 대동법이 시행됐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청나라 요청. 왜냐면 청나라한테 지금 졌잖아. 해서 병자호란으로 군신관계가 맺어졌잖아. 해서 청나라가 요청하게 되는 거죠. 나선 정벌, 러시아 정벌이야. 러시아를 정벌하고자 청나라 군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병급이 왔었고요. 2차 때는 신유가 갔다 해서 나 변신해서 나선 정벌이 있는데 1차는 병급, 2차는 신유 다 같이 알아두십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신속의 농가집성이 조술되었다. 신속의 농가집성에서 같이 신속의 농가집성이 효종 때 만들어졌다는 것 외워두시고요. 자, 효종은 북벌을 계속해서 추진했다 그랬죠. 병자호란으로 굉장히 고초를 받았던 게 효종입니다. 그래서 계속 북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북벌을 중심기구로 해서 어영청을 강화했다. 북벌을 중심기구로 어영청 강화해서 어영청이 북벌의 핵심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효종께서 빨리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종. 현종 때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애송 논쟁이 있습니다. 애송 논쟁에서 기해 애송, 가빈 애송에서 나중에 애송 논쟁에 대해서는 다시 배울 겁니다. 그래서 현종 때는 애송 논쟁에서 일단 이것부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숙종 나왔습니다. 숙종은 똑같이 자 숙종 때는 황국 정치가 했다 그래요. 황국 정치 우리 붕당 정치에서 황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그거 황국 정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우실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까지 다 한꺼번에 잡아놨어요. 쑥대가 상해도 북간 상금에서 쑥대 우리가 쑥떡 할 때 쑥 알죠? 쑥 해서 쑥대가 상해도 상금이 북 갔다는 거예요. 북간 상금 이런 걸 보니까 백보다는 복권 형식이다. 백보다는 복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복권이 뭔지는 알죠? 복권. 자, 쑥대 상해도 북간 상금 백보다 복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쑥종 때에서 대동법이 경상도 항해도가 추가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됐다더라. 숙대상에도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북간대첩비 나왔습니다. 북간대첩비가 뭐냐? 그럼 자 임진왜란 때 정문무란 의병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함경도 쪽에다 북간대첩비를 건립했다. 해서 북간대첩비 함경도 쪽에다 건립했는데 숙종 때 건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북한 쪽에 있어요. 현존합니다. 그다음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견제다. 숙종 때 상평통보. 금의형이 설치됐다. 금의형 같이 알아두시고요. 백두산 정기비는 뭐냐? 청나라하고 우리 조선하고 영토 분쟁이 일어났어요. 숙종 때 그래서 백두산 정기비를 세워서 영토 분쟁을 해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토에 관해서 저항이 나왔었죠. 근데 나중에 백두산 장계비, 나중에 간도조약할 때 다시 배울 겁니다. 백두산 장계비. 그래서 숙종 때 백두산 장계비가 세워졌다는 것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대보단이 설치됐다. 대보산. 대보단이 뭐냐? 명나라 신종이 있습니다. 명나라 신종이 누구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사람이야. 왕이야. 해서 명나라 신종을 추도하는 재단. 대보단이 설치됐다. 언제? 숙종 때. 숙종 때 또 안용복의 활동이 있습니다. 안용복의 활동. 그래서 이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일본 땅에 가서 울릉도는 우리 땅이다잉 하고 딱 가서 확인을 받고 옵니다.
그래서 안녕복의 활동, 숙정 때 올릉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일본에 가서 확인받고 왔다. 그다음에 권려만국전도가 나옵니다. 권려만국전도에서 권려만국제도, 권려만국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청에서 제작된 지도죠. 청에서 마테오리치가 제작한 겁니다. 근데 요거를 왕명으로 해서 모산 필사본을 제작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숙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숙대상에도 북한 상금 백보단 복권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한꺼번에 외우시고요.